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은 권역 분류 기준, 의석 배분을 위한 기준 득표율, 그리고 전문가 영입을 위한 기존의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등 특히 의석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이므로 실제 적용에는 곤란한 측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8월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4대 원칙,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의 원칙, 특히 평등선거 원칙에 충실한 제도라며 1인 1표라는 등가성과 유효투표의 절반에 달하는 사표 방지를 위해 꼭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례대표제도 숫자를 대폭 늘리고 최소한 저희는 뭐 1대1이 목표지만 2대1까지 만들고 그리고 그 비례대표 배분 방식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 배분이라고 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요즘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된다고. 여야 간에 단순히 그 농어촌 의석수 또는 선거구 의석수의 증감에 대해서만 지금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지금 정치개혁 에 대한 또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인 어떠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